타이탑 훈련병은 네. 출신이 어디십니까? 저 출신은 수원입니다. 저 출신은 수원입니다. 출신은 수원입니다. 수원입니까? 네. 외국에 얼마 오랫동안 있었습니까? 아니요, 외국에 막 오래는 아니고 나 필리핀은 한 두 달 갔다 왔고 나 필리핀은 한 두 달 갔다 왔고 일단 괌이나 이제 캐나다 이런 건 계속 왔다 갔다. 거기서 영어를 계속 사용을 했습니까? 아, 영어를 사용. 그래서 지금 말투가 그런 겁니까? 그리고 이제 제가 래퍼기 때문에 좀 그게 배여가지고 한 이렇게 된 지 한 몇 년이 좀 됐습니다. 그거는 고치도록 노력합니다. 이해는 하겠는데 네. 그런 습관들은 버리고 네. 좀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. 아, 저도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자, 이제 훈련병들 올 거니까 얘기 나누면서 좀만 대기합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필리핀에 두 달 있었어? 네. 도망연수. 괌에 한 일주일 있었어.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 4박 5일 있었어. 4박 5일 있었어? 그 다음에 필리핀 또 갔어요. 어. 가서 일주일 있었고 어. 그 다음에 일본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2주 있었고 인도네시아에 일주일 있었고 다 해도 1년이 안 되는데? 근데 저 주변에 약간 흑인 친구들도 많고 또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멋인데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아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큰 소리로 일단 대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전혀 나쁜 의도는 전혀 아니니까. 그럼. 처음 봤을 때 말투 보고 아, 교포인가 보다 싶었었습니다. 근데 총 다 합쳐서 외국에 나갔다 온 시간이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